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아침을 종목은 3부토건이고요. 종목 보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나와 있습니다. 아, 3부토건보다 조금 더 재밌는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더 좋은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아, 물론 뭐 3부토건도 나쁜 종목은 아니죠. 예, 편하게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아래쪽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면 요즘같이 좀 짜증나는 시장, 예, 답답한 시장에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플러스 0.7% 나왔고요. 또 윗골이 달려있죠.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고 2.3%까지 올라갔다가 0.7% 시가총액이 지금 3,600억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시장만 넣고 본다고 하면은 뭐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뭔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좀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나온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일수록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좀 이렇게 한번 강한 액션을 줬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화장품주, 반도체 이런 최근에 시장에서 고개를 쉽게 들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영향가가 뭐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왔던 애들이 계속적으로 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섣부르게 그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좀 꺼려지는 종목들이 많았다. 예,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내가 뭐 3%, 4% 수익 덜 먹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 정도는 더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접근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건설주 오늘 뭐 비슷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한번 또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재건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예, 자기들 이슈에 나오면은 그냥 그거에 맞게 계속 흔듭니다. 예, 흔들고 있고 몰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도 건설주들은 늘 재료가 시장에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거에 반응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죠. 완전하게 중대형주 포지션에 있다고 하면은 시장이 밀릴 때 같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흐름이 많이 나올 텐데 3부토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혼종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영향을 일부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오히려 이 재료만 시장에서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놓거나 혹은 재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빠질 때 이 하방에 대한 방어력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간 이하로는 웬만하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밀어버릴 때가 막 지수가 뭐 3%, 4% 빠질 때 2점 몇 프로 빠질 때 그러니까 투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 투매 구간이 나올 때 그럴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리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성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자기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대로 또 꾸역꾸역 돌아옵니다. 예, 꾸역꾸역 돌아오고 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유신 같은 종목들 봤을 때 밀렸죠. 자기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으면은 그냥 상한가를 해서라 그 보내서라도 올라온다. 그러니까 요런 게 강점이죠. 그러니까 요런 게 차이점이죠. 근데 테마도 없고 그냥 시장에 소외되어 있고 재료 같은 것도 따로 없고 이런 애들은 시장 밀리고 나서 그냥 계속 이런 움직임 이러다가 또 지수 빠지면 빠지고 호재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한번 올라와가지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거의 없죠. 예, 근데 3부토건은 역시나 뭐 건설주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범양건영, 뭐 일선건설 이런 거 보면 다 비슷합니다. 예, 일정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튀어나와주고 하니까 저점에 대한 방어력도 있고 또 의외로 수익구간도 잘 주고 물론 기다리는 동안 뭐 지루한 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 뭐 6월달 물론 7, 8월 시장 굉장히 좋았지만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6월달에 비하면은 7, 8월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7, 8월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방 포지션을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또 다시 한번 테마주들
7, 8월에는 중대형주나 혹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메인이었다고 하면은 또 시장이 빠질 때는 다시 한번 또 테마 형성되거나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어떠한 테마들, 지금은 숨죽이고 있던 그런 테마들이 언제 또 움직일지 모른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늘 종목들을 보는 거죠. 오늘 3부는 그냥 지수 대비 뭐 그냥 그랬다. 그렇다고 뭐 저점을 이탈했냐? 혹은 뚫어줘야 될 수 있는 구간을 어떤 의미 있는 액션을 주면서 뚫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로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당분간 제가 지루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지키고 그다음에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 보이는지 혹은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달고 어떤 애들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거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상 만약에 꾸준히 보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시장 보면서 코멘트 드릴 테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그냥 주구장창 빠지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맨날 올라오는 종목들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지 의외로 밑으로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 그게 진짜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흔히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조금 더 탄력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지금 시장에서 뭐가 좋은지 알고 싶다 하면은 편하게 아이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뭐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시고 그러면은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